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이 발생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불안감에 떠는 주민들 천여 명은 대피소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주부 A씨는 아이들을 위한 구호물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 기저귀도 없고 물티슈도 애에 전용일 건 없고 그 물티슈도 그 다음날 협찬에서 작은 물티슈가 나오던데 그 애 엉덩이 못 닦여요. 애에 대한 먹거리도 방금 새로 라면 먹었어요. 살을 내는 강추위가 이어지는데 두꺼운 코트는커녕 여름옷이 담긴 구호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워서 안에 내복 껴입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호품 안에 반팔하고 반바지랑 그 5, 6월 달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들었던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주셨고. 건물 전체를 흔드는 강한 진동이 계속되면서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전 진단 결과도 여진의 영향으로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안전 진단도 뭐 거의 뭐 초기 간단하게만 했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누구 들어갔는 거기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사용 가능 판정이 나왔다며 불안해하는 대피소 이재민들에게 귀가 안내를 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뻥뻥뻥 나간 이거는 힘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괜찮다는데 우리 보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기가 조치를 시켰다면 기가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가고 보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 지진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피소 운영 장기화나 이주 등에 대비한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장 새 단장을 마친 흥해 실내체육관도 이주 텐트가 한정돼 있어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냥 며칠이 지났으니까 너네들 집에 가라. 생활하니 괜찮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정작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여진이 계속되는 사이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